레디 액션. 잠깐만. 레디 액션. 액션. 해동한 동태거든요. 동태, 명태. 해동한 거 똑같이 여기 소금, 후추, 간하고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이렇게 똑같이 묻혀줄 거예요. 여기다가 마늘 좀 뿌려주고 마늘가루. 뭐 소금, 후추만 해도 되는데 혹시 잡내 날까봐 마늘가루 살짝 뿌려줘요. 후추, 후추도 싹 뿌려주고 후추 뿌려주고 소금도 소금도 뿌려주고. 어, 애들 일로 와. 왜? 어, 내려와.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이제 간은 이렇게 해서 다 된 거고, 요거 그대로 밀가루 이렇게 밀가루 묻혀주고, 밀가루 그대로 묻혀줘요. 돈가스는 함박스테이크는 많이 해먹는데 상대적으로 생선가스는 잘 안 해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어디 나가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요즘에 또 이게 생각이 나요. 한 번씩 계란물. 어, 에디 묻혀서. 어, 빨리 와. 빵가루 묻혀요. 이렇게 똑같이 계란물 묻히고 빵가루 묻혀서. 요거 아까 만든 함박스테이크 구울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좀 눌러줘야지 구웠을 때 뻥긋하게 올라가지 않고 골고루 익어요. 양배추 올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위층에 그냥 다 하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누르는거 이렇게. 양배추 올려주고 오케이. 굿잡. 두기도 굿잡. 이거 넣고. 접시가 너무 화려하다. 유미. 아, 근데 돈가스 전주로. 우와. 그거 맛보세요. 응? 이게 큰데? 그러면 이거 튀길 때, 이거 삼겹살 같이 튀겨야 되겠다. 사과 옆에? 오케이. 한박. 사과 옆에. 여기 생선가스 작은 거 하나씩 넣어야겠다. 생선가스. 생선가스 여기다 넣어야 되나? 여기 작은데? 구석에 하나. 이쪽에 놓을까? 그냥 누는 데다 넣어야 되겠다. 그냥 있는 공간에. 이거 소스. 함박에도 올리고. 좀 많이 하면 짜요. 네. 돈가스에도 올리고. 그 어머머 소스 양배추 소스 따르젠 아일랜드 소스 올려요.
배고파서. 심지어 아까부터 배에서 소리 나. 배고파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콜라. 콜라. 다이어트 중인 남편을 고려하지 않는 밥상이네요. 콕. Thank you. 네. 완전 맛있어. 그거 이렇게 짤, 이렇게 이거 햄박 스테이크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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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흘려야지. 찍 흘려서 이거 먹어야지. 헤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먹는 거야? 응. 이거. 응? 햄박. 이렇게 먹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해서 묻혀서 이렇게. 역시 함박 스테이크 되게 맛있어. 아 진짜? 드셔보세요. 간이 너무 딱 좋네. 맛있어. 생선가스. 네. 어젯밤에 이 오늘 메뉴는 정식입니다. 돈가스,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생선가스. 저희 집 저녁 메뉴는 정식이에요. 돈가스 집에 가면 정식 있잖아. 그래서 정식한 거야. 어젯밤에 밤 12시에 아빠한테 여보 돈가스가 좋아요, 생선가스가 좋아요, 함박스테이크가 좋아요, 뭐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다 먹고 싶다고.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똑같지? 다 먹고 싶은 거야. 뭘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다 했어요, 저희 집은. 다이어트 한다 그랬어요. 네. 다들 저 가면 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은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니, 생선가스 너무 맛있다. 어머. 저희 집은 참고로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 집 잘하네. 응? 돈가스 집 차려야 되나? 정신 못 차리고 또 잘 안 되니까 돈가스 집 차려가지고 쫄짝 망해요. 응? 그치 여보? 아니 체력이 망. 노후 자금 다 날리고 몸이 망가지고 몸이 피곤해서. 장사 또 잘 되면 그대로 고민이다. 쉬고 싶어도 못 쉬어. 맞아. 문 열면 돈 들어오는 거 아는데 어떻게 문을 닫아. 평생 일하다가 죽는 거지. 응. 와 진짜 맛있다. 평생 그냥 이 집 보조가 요리를 잘하네. 보조가? 이제는 네. 적은 돈으로 알뜰살뜰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 법으로 살아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돈 더 벌어라는 얘기 하지 마. 더 벌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냥 지금 정도. 어차피 우리 빈손으로 가. 돈 같은 거 너무 많이 저축할 필요 없어. 다 그릇 사거든, 그지? 못 말리는 엄마. 빈손으로 가는데 그릇은 사 모아야 돼. 아니, 나중에 그릇 방어가 이런 데 없어? 그런 거에다 기부를 해야지. 오늘은 솥밥 할 거예요. 1cm 정도 올라오게 물 부어서 불려요. 밑반찬으로 먹기 좋은 황태채 무칠 거예요. 우선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맛술하고 물하고 같이 섞은 거거든요. 그냥 무치면 양념 간을 너무 많이 내가 잡아먹어서 이렇게 맛술하고 저는 물하고 섞은 거로 얘네를 떼고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 재워놔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촉촉해지거든요. 그때 양념에서 버무리면 끝이에요. 황태채 양념을 여기다가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고추장,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주고. 황태니까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매실을 넣어주면 비린 맛도 잡고 단맛도 나고 소화도 잘 되고. 참기름 넣어줘요. 단맛도 올려주고. 그래서 꿀을 같이 넣어요. 생마늘 넣어도 되고 저는 그냥 마늘 가루로 넣어요. 마늘 가루로 넣어주고 통깨, 통깨도 넣어주고 이제 섞어주면 돼요. 벌써 냄새가 엄청 고소해요. 맛있어. 아, 진짜 여기 국수 비벼 먹어도 맛있는 거. 반찬 없을 때 밑반찬으로 추천합니다. 이거는 윙인데 찜닭할 거예요. 웍에다가 윙을 넣고 샘표에서 나오는 안동찜닭 양념 요거 사용하거든요. 아직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합니다. 그대로 하나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고 물 한번 이렇게 넣어주고. 요 뒤에 설명서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감자, 당면 뭐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뒤에 설명서가 써 있어서 그거 보고 그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센 불에서 15분. 밥도 중불로 시작해요. 감자 넣어서 다시 더 졸여줘요. 만약에 간이 싱거우시면 간장 더 넣어도 되고 단맛 원하면 설탕 더 넣어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흑설탕 넣거든요. 흑설탕 간장 넣어. 옆에서 남편이 설거지 하고 있어서 시끄러워요. 이해하세요. 남편이 설거지 하고 있다고 시끄럽게 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말이 이상하네. 간장. 저는 여기에다가 물을 많이 넣어서 간장을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흑설탕 넣어줄 거예요. 흑설탕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흑설탕은 일반 설탕보다 달지 않아요. 일반 설탕 기준으로 넣는다면 약간 더 넣으셔야지 단맛이 똑같아져요.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서 단맛이 약간 적더라고요. 다시 간이 되게 또 끓여주세요. 또 지금 냄비에서 이렇게 김이 조금 나올 때 여기를 살짝 열어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기를 내줘요. 이렇게 해서 저어서 기를 내주고 그 다음에 불 줄여서 약불로 한 15분 이 정도 놔뒀다가 꺼주고 뜸 들이면 돼요. 파, 양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썰은 거예요. 섞어줍니다. 다시 살짝 몇 분만 더 끓여요. 조금 먹고 납작당면 굴린 거 넣어줍니다. 그래서 납작당면은 아래 국물 있는 대로 섞어주는데요. 한 번만 후루룩 끓면 돼요. 참기름 좀 집에 있으면 휘리릭 참기름 넣어주고
그러면 다 됐어요. 이래서 어깨가 나가는 거야. 이걸 한 손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어깨가 나가요. 어? 이거 여기 여기 화면에 막았지? 응. 이렇게 해서 빨리 먹자. 밥 잘 됐어요. 오늘은 퀴노아 밥 했습니다. 맛있어. 밥이 맛있어 보여요. 오늘도 과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빨리 한다고 했는데 늦었네. 당면 아래 납작 당면 있어? 많죠. 쫑이가 좋아하는. 역시 찜닭은 샘표가 최고야. 맞죠? 네? 민똥이도 그랬는데? 자기 한 거 꺼내고 바로 두 개 먹는다고? 응? 액션! 이렇게 했어야지. 의미가 없어서 매실 짱았지? 맛있어요. 매워서 안동 찜닭 봉추 찜닭 하면 더 맵잖아. 봉추 찜닭 먹고 싶어요. 저녁 반찬으로 어묵볶음 만들어요. 큼직큼직하게 파는 큼직큼직하게 잘라줘요. 양파도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 끝. 미소 된장국 끓일 거라서 고기에 넣을 거는 파 쫑쫑, 두부 쫑쫑, 파는 쫑쫑, 두부 쫑쫑. 파가 따라온다. 네. 어묵을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뜨거운 물에 살짝 한번 데쳤거든요. 근데 아직도 얘가 지금 딱딱해서 물을 살짝 넣고 볶아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스며들어가고 어묵이 다 녹아서 여기다가 야채 같이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좋은 고춧가루, 설탕, 후추, 후추. 여기다가 올리고당, 뭐 물엿, 꿀 다 넣어도 돼요. 저는 꿀 넣어줄 거예요. 깨끗해지면 끝. 어묵볶음. 미소 된장. 황태가루도 넣어주고, 멸치는 빼주고, 두부 넣어줘요. 파는 조금만 있다가
보자. 아보카도 명란 덮밥 만들 거라서 명란을 요 겉에 있는 요 껍질을 다 이렇게 제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안에 명란만 빼고 들기름, 깨소금 이렇게 섞어줘요. 밥이 너무 잘 됐어요. 아보카도 이렇게 올려주고 명란을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주고 나중에 명란으로 비벼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이 정도만 짤 수 있어서 좀 뿌려주고 깨 빻은 거 넣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민동이가 2-3일에 한 번씩 해먹고 갔는데 아주 담백하고 명란에다가 양념을 다 한 거라서 맛있어. 이거 밥도둑이야. 명란 조금 더 드려요? 여보? 싱겁지 않죠? 싱거워요? 아주 좋은데? 비빔밥 맛있어요. 한번 해 드셔 보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설거지는 여보? 여보? 왜 눈을 피하지? 안 보이. 제가 할게요. 네.